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녀시대의 금세고 대란일 압도적 광클 자랑했던 그녀들의 날 짚어보자. 데뷔 전 12명의 소녀때가 인터넷상에 등장해 화제가 됐으니 지금과는 사뭇 다른 구성의 슈퍼걸즈라 이름 불려졌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건 역시 유나. 풋풋한 미모 발산하며 사람들의 이목 집중시켰다. 유나를 띄워주세요. 또 다른 인물 막내 서현은 어땠을까? 지금과 똑같다. 소녀시대 흑진주 유리. 방치도 까만 얼굴로 발랄한 끼 드러냈었다. 춤 실력으로 인정받은 멤버도 있었으니 효연은 나이답지 않은 몸놀림으로 주목받으며 소녀시대의 발을 들인다. 최종 12명에서 9명으로 추려진 소녀때 자체 발광 매력 뽐내며 소녀시대란 이름으로 모습 드러냈으니 마침내 2007년 8월 5일 부대 입성. 때론 발랄하게 때론 소녀답게 풋풋한 매력으로 대한민국 남심을 흔들었다. 바야흐로 소녀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건 2009년. 1위는 소녀시대. 지로 9주 연속 1위라는 기현상 만들어내며 무대마다 자체 발광 매력 선보이던 소녀시대. 대한민국이 그녀들로 들썩이던 어느 날 소녀들도 깜짝 놀란 중앙대첩 사건. 그녀들을 보기 위해 모인 숱한 팬들이 전부 남자였다는 것. 남자대로 구성된 응원 소리가 놀라웠다니 한번 드러나보자. 이때부터 남성 팬심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로 각선미 대방출. 더 이상 그녀들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때 나온 버뮤다 삼각라인, 유나를 필두로 한 유리와 서현의 삼각라인은 국내 보기 드문 비주얼이라는 찬사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